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중훈 기자입니다. 네. 아니, 목이 왜 그래요? 아, 제가 주말에 좀 일이 있어서 목이 좀 쉬었었는데 아... 요즘 좀 면역력이 떨어졌었나 봐요. 아, 그러니까 많이 피곤하니까. 얼마 전에 네. 제가 좀 그래서 우리 류중훈 기자가 고생을 많이 했었고 네. 오늘은 제가 좀 고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팀 좋다는 게 뭡니까? 네, 저희가 서로 감기를 주고받으면서 아, 뭐... 감기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네. 서로 도와줘야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 뉴스가 근데 그 우리 류중훈 기자가 좀 수고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목소리가 안 좋지만 네, 네. 그 금투세와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반응이 상당히 좋았었죠. 그렇죠. 어떤 내용이 나온 걸까요? 오늘 오전에 이제 갑자기 속보가 뜨면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까지의 스탠스와는 다르게 이제 금투세에 대해서 폐지를 동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갑자기 금투세 폐지 자체가 급물살을 지금 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금투세가 어떤 건지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정리된 거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주식, 채권, 펀드, 이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투자를 통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표를 좀 띄워주십시오.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게 국내 주식에서는 이제 5천만 원, 그리고 해외 주식이나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에서는 250만 원까지는 일단은 기본 공제를 해줍니다. 하지만 이제 그걸 넘어서게 되는 순간에는 이제 세율이 3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최대 22%, 네. 3억 원을 초과를 하면 27.5%의 이제 세금을 부과를 하는 게 금투세의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들 5천만 원을 이상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만 일단 네. 금투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주식에서 돈을 못 버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었지만 이게 결국에는 펀드 쪽에 좀 많이 영향을 네. 미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지금 우려를 했었고 또 대형 투자자들이 이제 또 국내 시장을 떠나는 주요 원인으로도 지금 많이 꼽히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국회에서 열린 최고 이제 위원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이제 금투세 폐지에 동의를 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기존의 입장과는 많이 다른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표 좀 띄워주시면은 금투세 자체는 이제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한지는 꽤 오래됐거든요. 네. 약 4년 정도 걸린 이야기입니다. 일지를 한번 지금 뉴스에서 잘 정리된 게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2020년 6월 달에 가장 먼저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 도입을 발표를 했고요. 그해 12월에 이제 금투세 도입을 2023년도에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달 윤석열 정부가 이제 도입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서 이제 금투세 도입을 2년을 유예를 하기로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2025년도부터 지금 도입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불과 지금 두 달도 채 안 남겨둔 상황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2023년도 1월 달 작년에 이제 금투세 시행일이었지만 이게 유예가 됐었고요. 네. 올 들어서부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1월 2일에 보면은 금투세 폐지 추진을 이제 공식적으로 윤 정부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7월 25일에 윤 정부에서는 세법 개정안에서 예정대로 금투세 폐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이제 약간 정치적 싸움으로 맞아요. 조금 변모가 많이 됐었죠. 여당 쪽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고 야당 쪽에서는 금투세를 무조건 추진을 하겠다라고 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국내 시장이 너무 안 좋았죠. 주식 시장이 네. 너무나 안 좋고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경기 침체까지 좀 많이 겹치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는 연일 금투세 시행 관련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몇 달 전에 이제 당시에 민주당 내의 그 토론회도 저희가 한번 또 네. 네, 말씀드렸죠. 굉장히 이슈가 됐던 장면이 그거였었잖아요. 그 진성준 의원이 그렇게 하락할 걸로 예상되면 쇼치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네. 해서 엄청난 그러니까 전 국민은 좀 오바인 것 같고요. 전 투자자도 그렇고 사실 네. 그 모습을 보고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도 아니 국가가 망하는데 베팅을 하라고 그렇죠. 라는 반응들을 굉장히 많이 보였었죠. 말이 안 됩니다. 네. 그거는. 근데 그랬었는데 이제 결국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2025년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폐지를 동의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아무래도 이제 올해 연내에 이제 폐지를 아무래도 이제 추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금투세가 뭐 논란이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세금 분업으로 이제 국내 증시를 이탈하고 있는 큰 손들의 지금 주요 원인이 바로 금투세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제 특히나 이제 펀드에 대한 문제가 좀 많았죠. 네네네.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래는
세금을 내지 않았었는데 네네. 이제 환매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이제 배당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수수료를 내게 되고 이게 배당이 아니죠. 그 연간 넘어갈 때 이제 재집계를 할 때 그때 당시 나는 팔지 않았지만 펀드사에서는 팔았다가 다시 재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세금이 부과가 되는 부분도 굉장히 좀 큰 문제가 됐었고요. 아, 넘어가기 전에 제가 말 실수를 좀 했네요. 네. 어떤 아, 진성준 걸까요?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진성준 네, 의원이 의원, 네. 네, 네, 제가 말 실수를 했네요. 진성준 네. 의원은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추진을 많이 했던 거죠. 그렇죠. 분이죠. 그렇죠. 네. 김영아 의원이 이걸로 굉장히 좀 큰 타격을 입었던 네, 걸로 지금 맞아요.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금투세가 결국에는 폐지가 되면은 그러면 좀 우려하는 부분은 세금이 줄게 네. 되는 거 아니냐. 세금이 많이 줄게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고액 투자자들을 위한 법안이 결국에는 추진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세금을 어떻게 지금 개편을 할지는 아직까지 나오진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오늘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이제 금투세 폐지에 앞서서 거래세 네. 거래세를 지금 내리기로 했었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금투세를 폐지를 하지 않고 거래세마저 내리는 걸 기존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게 되면은 정부의 세수 부담이 좀 커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냥 아직까지는 그대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에 이제 관훈 토론회에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거래세는 스케줄대로 인하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금 현재보다도 거래세는 조금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네. 금투세 역시도 지금 결국엔 폐지가 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세금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 이거는 또 세제 개편을 통해서 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죄송해요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국민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이번 정기 국회 내에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상 주주총실 의무사항 개정부터 의무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금투세는 폐지를 하는 수순으로 가면서 상법 개정까지 동시에 추진하는 걸로 지금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사실 이제 기존의 더불어민주당 쪽에 좀 비판적으로 많이 봤던 부분들은 네. 예, 정치적 성향보다는 일단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이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대주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소액주주를 조금 위할 수 있는 그런 상법 개정과 함께 네. 이제는 금투세까지 폐지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많아진 게 개인 투자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국내 시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좀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우 제가 실수를 해서 네. 지금 등에 땀이 그러니까 네. 이게 이름을 실수하면 절대 안 되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튀어나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실수를 했네요. 아 저도 바로 양해 말씀 좀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좀 박제되는 경향이 좀 있어갖고 아, 네. 다시 한번 실수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게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결과가 나와야지 이런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렇죠.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어떤 한 가지 그래도 단초는 나왔다는 점에서 좀 그 긍정적인 것 네.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금투세로 인해서 이제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는 자금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굉장히 좀 많이 궁금했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갈지에 대한 전망들도 많았었는데 일단 대부분은 해외 주식으로 좀 갈 걸로 많이들 예상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부동산으로 네. 이 자금이 흘러들어갈 것을 좀 많이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리스크는 해소가 많이 되지 않겠냐. 네. 또 하나는 이제 상법 개정과 이게 동시에 추진이 될 경우에는 국내를 떠났던 그리고 떠나려고 했던 해외 자본들 같은 경우에도 다시 좀 돌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들까지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두 번째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코엑스에서 행사가 한 가지가 열리고 있는데 그 SK AI 서밋 2024라고 해서 SK그룹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컨퍼런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그룹과 글로벌 인공지능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AI 협력 관계에 대해서 그 회의를 나누는 자리인데요. 여기서 최태원 회장이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이 이야기들 가운데 의미 있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헤드라인에 적어놓은 건 뭐였었냐면 가장 많은 분들이 좀
행복하게 볼 수 있는 한마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멘트를 준비해봤는데 네. 이 얘기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지만 최태원 회장이 엔비디아와의 어떤 그 회고를 하면서 이런 일도 있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원래 약속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앞당겨서 막 요구를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HBM4를 공급을 6개월이나 앞당겨 달라는 이야기도 하기도 했었다 막 이런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인공지능 성장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병목이 있는데 그 병목 다섯 가지를 최태원 회장이 직접 정리를 했습니다. AI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몇 가지 보틀넥, 즉 병목 현상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다섯 가지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로 AI에 대한 투자를 회수할 만한 수익 모델이 부재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AI 가속기와 반도체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 세 번째로 첨단 반도체 공정 설비가 부족하다는 점. 네 번째로 인프라 가동에 드는 전기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없다는 점. 요 다섯 가지를 꼽았습니다. 근데 네. 제가 이게 참 좀 놀라웠던 점이 뭐였었냐면 일단 우리가 좀 산발적으로 인공지능이 성장하기 위해서 병목으로 얘기했던 점들이 딱 다섯 가지로 일목요연하게 최태원 회장이 정리를 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도 뭐 뉴스가 나올 때마다 요즘에 전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공간 데이터의 활용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공간 데이터가 없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우리가 로봇이 움직이고 그리고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공간 데이터라는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글자 데이터, 그 다음에 영상 데이터, 그리고 사진, 사진이라고 하죠? 사진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은 많지만 이게 공간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서 그것을 학습시킬 수가 없다. 그게 학습이 안 되면 로봇이 결국은 못 움직인다라는 네.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없다. 이런 문제점들은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첨단 제조 공정 설비, 그다음에 반도체 공급 부족, 수익 모델 부재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양한 콘텐츠들을 통해서 누차 이야기해왔던 것들을 와 이게 최태원 회장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네. 이게 업계에서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회장이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기보다도 네. 업계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 동일하게 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좀 눈에 띄었던 것은 글로벌 빅테크와의 협업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SK하이닉스 고대역 메모리의 중요한 고객이며, 저희 AI 데이터 센터 및 에너지 솔루션 관련 협업을 논의하고 있는 파트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이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주요 고객이다 보니까 우리는 엔비디아만 생각하고 있지만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로소프트와도 협력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도전을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한 가지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탄소 중립 달성과 데이터 센터 확장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SK는 원자력 에너지 업체에 함께 투자하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무래도 테라파워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빌 게이츠가 창업하고 SK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죠. 지난 6월에 소형 모듈 원자로 건설을 착공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했었던 이 6개월 공급 앞당겨달라는 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게 그 젠슨 황과의 일화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엔비디아는 새로운 그래픽 처리 장치가 나올 때마다 SK하이닉스에 더 많은 HBM을 요구하고 합의된 일정도 항상 앞당겨달라고 요구한다 라고 하면서 젠슨 황 CEO는 뼛속까지 엔지니어인데 마치 빨리빨리 하는 한국인 같다면서 지난번 만났을 때는 HBM4 공급을 6개월이나 앞당겨달라고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 회장의 그 요구를 듣자마자 아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죠 라고 답하면서 옆에 이제 광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있었는데 광노정 사장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이거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네. 광노정 사장이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라고 응답했다. 요 정도의 내용이었었는데 이제 이게 헤드라인으로는 HBM4 공급 6개월 앞당겨달라 그랬다 이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고 사실 이게 중국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대서특필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 중국 매체들을 보면요. 네.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내려오기 전에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시간의 거래 주가의 움직임도 봤거든요. 네. 또 엄청 오르고 있더라고요. 물론 물론 이틀 동안 지난 그 주 전에 좀 내렸던 게 있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오늘 또 시간의 거래에서 크게 오르는 거 보면 이런 영향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기자들의 질문에 몇 가지 답변을 했던 게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HBM4를 6개월 공급을 앞당겨달라고 얘기를 한 거는 사실 과거에 있었던 일화를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그 기자가 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사실 그 품질 테스트가 통과되지 않으면 일정을 앞당겼다는 건 별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사실 이게 그 제가 보기에는 제가 듣기에는 아니 이거 일정 앞당긴다고 해도 퀄 테스트 통과 못하면 결국은 납품 안 되는 거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야 된다는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견해로 저는 봤거든요. 근데 네. 이게 또 일부 매체에서는 뭐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렇게 보기도 해서 이게 뭐가 될지는 사실 좀 자세한 분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HBM4의 경우에는 예정되어 있었던 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원래는 2026년 출시 예정이었던 건데 그 젠슨 황 CEO의 요청에 따라서 내년 하반기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자신감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자신이 있는 거긴 한데 자신감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콜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됩니다라는 의미로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분석은 이제 그 기술 전문가분들에게 네. 좀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아 이거 되게 와 이런 질문을 하는 기자분이 있었어요. 삼성의 HBM4와 비교해서 SK하이닉스의 경쟁력은 뭡니까? 물론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와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참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대단한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대편을 몰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잘 피해가셨네요. 네. 다만 저희는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스케줄과 고객들과 맞춰서 필요로 하는 칩을 만들 뿐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답변에서 더 중요한 멘트는 다음에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그 다음에 뭐라고 바로 이야기를 이어가냐면 AI가 반도체 업계로 돌아오게 되면서 회사마다 접근법이 다 달라졌는데 이것 때문에 누가 더 잘한다고 말하기 어려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도 AI 물결을 잘 타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잘 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라고 대답했거든요. 네. 저는 이게 뭐라고 보이냐면 사실 AI 반도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상한 반도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HBM을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GPU와 함께 패키징을 해서 놓는 순간 이게 수율이 다 제각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야 이게 생각 왜 좋은 HBM 넣는데 그리고 좋게 패키징 했는데 왜 안 나와?라고 해서 이 그 다시 수정을 거쳐서 다시 패키징해보, 다시 수정 거쳐서 다시 패키징해보, 다시 수정 거쳐서 다시 패키징해보는 그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결국 고객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걸 맞춰보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결국 이 말은 AI 반도체로 돌아서게 되면서 결국은 이 맞춤형 반도체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누가 더 잘한다고 말하기가 어렵고 누가 고객의 요구에 더 잘 맞춰서 결국 그 수율을 잘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그 업황의 변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태원 회장이 잘 얘기를 해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나왔던 이야기는 이 정도. 였습니다. 이게 어쨌든 6개월이라고 하는 그 시점이 나왔다라는 게 아무래도 네. 지금 투자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술적으로 좀 관심이 많은 분들한테 좀 큰 그런 뭐 이야기가 되지 네. 않았나 그렇게 지금 보이기도 하고요. 또 블랙엘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뭐 늦어지냐 마냐 이런 네. 이야기가 많은데 어쨌든 6개월 앞당겨 달라고 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문제를 좀 해결했다라는 그런 힌트 같기도 그러네요. 합니다. 네. 네. 다음 뉴스는 이제 SK온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예, SK온 같은 경우에 지금 요즘 안 좋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았고 네. 또 특히나 이제 지금까지도 분사한 이후에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오늘 SK이노베이션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네. SK온 배터리 부문이 같이 발표가 났는데 처음으로 분기 흑자를 냈다고 합니다. 먼저 네. 이제 SK이노베이션 전체적인 실적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SK이노베이션 실적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보시면은 이노베이션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매출액이 17조 6,570억 원, 그리고 네. 이제 영업 손실이 4,23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분기 대비로 했을 때는 이제 1조 1,422억 원 가량의 지금 매출이 줄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3,775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석유 사업이랑 네. 이제 화학 사업에서 지금 큰 손실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손실이 영향을 미쳤고요. 그런데 다음번 표 좀 띄워주시면은 배터리 사업이 이제 처음으로 11분기 연속 적자를 한 이후에 네. 12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물론 그 금액 자체는 굉장히 좀 미미합니다. 240억 원을 지금 기록을 했고요. 보시면 이게 이제 2021년도 10월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한 그런 이제 흑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조 4,308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조금 줄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를 하면은 뭐 반토막 이상 많이 났기 때문에 이거는 네. 그게 지금 비교했을 때는 조금 안 좋지만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3조 1,727억 원 이게 작년 3분기인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 3분기가 1조 4,308억 원. 네. 매출은 분명 반토막 이상 줄었는데 영업이익이 지금 플러스가 났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이유인지 굉장히 궁금하고 저도 네. 그래서 컨퍼런스 콜도 들어보고 이제 또 SK온 쪽에 직접적으로 다시 재차 한번 문의를 해봤었는데 가장 지금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는 재고가 끝났다. 기존에 이제 메탈 각이 굉장히 비쌀 때 구매했던 그런 이제 양극재라든지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배터리 소재에 대한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이 다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해외 공장들 램프업하고 이제 짓고 하는데 들어갔던 캐펙스 투자 비용이 집행이 2분기 때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더 이상 이제 돈 나갈 일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 만들면 만들수록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처음에 보고 이제 재무적으로 만든 실적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굉장히 비쌀 때 샀던 리튬 가격이 비쌀 때 샀던 그런 이제 배터리 소재들을 어느 정도 소진이 된 상황이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3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AMPC 지금 표에 보시면 중간에 하나 있거든요. 여기네요. 옆쪽에 여기. 있습니다. 네. 2분기 때 AMPC가 1,118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AMPC가 608억 원으로 오히려 지금 감소한 상황이거든요. 네. 500억 원 이상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을 낼 수 있었다는 거는 실제로 싼 메탈을 드디어 사용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고 네. 이렇게 되면 4분기 이후에도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을 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AMPC를 제외를 하게 되면 영업 손실이 368억 원 정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368억 원 손실이라고 하더라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네. 이런 것과 비교를 하더라도 영업 손실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SK온이 어느 정도 지금 굉장히 요즘 마른 수건 짜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네. 그 부분의 전략이 어느 정도 지금 통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SK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는 앞으로 이거를 실적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4분기부터 어떤 실적이 나올 거냐라고 보셔야 되는데 4분기 보시면 전망 한번 저기 밑에 보시면요. 고객사의 북미 신규 완성차 공장 가동 및 2025년 신차 출시 계획 역량으로 판매량이 소폭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규 완성차 공장은 현대자동차의 이제 HMJMA입니다.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조만간입니다. 이번 달에 이제 공개를 하는 아이오닉 9 차량에 지금 SK온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지금 SK온의 그 현대자동차 전기차에 들어가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개발 네. 단계부터 미국 시장을 염두에 두고 만든 차량입니다. 국내가 아니라 북미 위주로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이 이제 어느 정도 판매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따른 AMPC와 그리고 이제 수익성을 동시에 좀 맞춰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지금 SK온의 지금 예상입니다. 하지만 또 안 좋은 점도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악재가 지금 하나 겹친 게 뭐냐면은 네. 지금 SK온이 가장 그래도 많이 북미 시장에서 공급하고 있는 회사는 포드입니다. 네. 포드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나쁘진 않았어요. 전기차 판매량이 이제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고 이제 거기에 따른 좀 실적도 괜찮게 반영이 되면서 이번에 SK온 3분기 실적에도 영향을 좀 좋게 줬습니다. 네. 하지만 4분기부터는 조금 안 좋을 수가 있는 게 지금 SK온이 그 배터리가 들어가는
포드의 F150 라이트닝이라고 하는 네. 전기 픽업 트럭이 네. 지금 리콜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2025년도까지는 생산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SK온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공급처였던 포드의 공급 자체가 지금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그러면 생산 비용이라든지 또 재고 비용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른 또 이제 매출 손실까지 지금 감안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9과 또 다른 이제 차량들 그 HMG MA에서 이제 공급할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 차량들이 지금 많이 달려 있는 상황이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한 리콜이었습니까? 심각한 리콜은 아닌데 이제 처음에는 뭐 이게 소프트웨어 쪽인 것 같았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 포드 F150 라이트닝의 손실을 네. 현대차의 아이오닉 9이 네. 과연 메꿔줄 수 있을지가 네. 가장 큰 관건이겠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메울 수 있다고도 봅니다, 사실은. 에. 왜냐하면 지금 이제 F150 자체가 판매량이 굉장히 많은 차량도 아니고요. 네. 한 뭐 몇천 대 팔리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현대자동차의 그런 이제 승용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SUV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메울 수 있는 그런 네. 수치라고 볼 수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사이버트럭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저 어제 네. 청담동에서 사이버트럭 봤어요. 혹시 GD 차량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네, GD가 지금 타는 걸로 굉장히 좀 난리가 나고 그래요? 있는데. 저 보고 정식 수입은 아직 안 되잖아요. 네, 지금 병행 수입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진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단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차량이 지금 북미 시장 내에서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네. 표를 지금 네 번째 표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픽업트럭 시장 점유율 추이인데 지금 보시면은 원래는 F150 라이트닝이 이 시장을 거의 뭐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네. 그랬다가 이제 올해 보시면은 2월, 3월부터 이제 사이버트럭 생산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여름부터는 본격적으로 판매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청록색의 그 바가 바로 이제 사이버트럭의 그 시장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죠. 아, 지금 이겁니까, 여기? 네네, 두 번째 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점점 늘어나면서 네. 이게 많이 늘어나면 좋아지는 회사는 당연히 테슬라. 테슬라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테슬라와 LG 에너지 솔루션. 그런데 이제 F150이 줄어들게 되면은 포드도 안 좋지만 SK온도 안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좀 SK온이 많이 좀 걱정을 해야 되지만 아무래도 현대차의 그런 전기차에 좀 기대하는 바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그 어느 정도 캐펙스 투자도 다 끝난 상황이고 많이들 걱정했던 게 이제 켄터키 2 공장입니다. 네. 이게 이제 보스크라고 하는데 블루오블 SK라고 해서 이제 SK와 포드가 같이 합작사를 만든 공장인데 여기 지금 이 공장 결국에는 그 양산을 SOP를 조금은 늦춰서 진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생산 비용 이거는 조금은 절감할 수 있지 않겠냐 네. 이런 부분에서 수익성을 조금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도 지금 SK 쪽에서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바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뉴스는 오늘 아침에 저는 이거 보고 조금 놀랐는데 중국에서 느닷없이 우리나라에게 중국을 놀러 오시면 한국인들은 뭐 관광 그 비자 면제해 드릴게요 라는 소식을 내놨습니다. 사실 이게 다른 분들도 많이 놀랐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무비자 입국 정책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뭐 일시적으로 하는 거긴 합니다. 내년 12월 31일까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무비자 정책을 하는 건 아닌데 왜 갑자기 무비자 정책을 얘네가 꺼내들었지? 라고 하는 의구심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머니투데이에서 참 재밌는 제목을 달아서 그러니까 그 특파원이 직접 적은 기사인데 제목이 뭐냐면 해달란 적도 없었는데 중국은 왜 한국에 비자 면제를 던졌나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그 중국에 한 번쯤 방문해 보신 분들은 온갖 정보와 굴비 서류를 요구하는 데다가 발급 비용도 비싸서 중국은 비자 발급받기가 어렵기로 악명 높은 게 중국이라고 합니다. 그쵸. 근데 이게 그 한중 관계가 가까워졌었던 역대 정부에서도 없었던 게 중국의 입국 무비자 조치였었는데 이게 보통 그 상호주의라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요구할 때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뭔가 카드를 하나씩 던져주는 그런 게 이제 외교일 텐데 네. 이번 무비자 정책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에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해석일 뿐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우리가 그 중국의 속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있지만 어떤 해석이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에 그 러시아와 북한이 좀 가까워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북한을 좀 레버리지 삼아서 외교 정책을 펼쳐왔었는데 러시아와 가까워지게 되면서 중국이 쓸 수 있을 레버리지가 좀 줄어드는 것 때문에 약간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 좀 이렇게 카드를 내밀게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근데 뭐 이유가 어찌 됐건 간에 결국은 경제적 측면에선 사실 한중 관계가 개선될 필요는 분명 있어 보입니다. 그런 목적을 두고 본다면 한국에 대한 비자 면제는 충분히 좀 그 중국 쪽에서 내민 하나의 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항공업계나 여행업계에서는 상당히 그 좋게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여행을 많이 가게 된다면 네. 항공업계나 여행업계는 상당히 좋아할 텐데 면세업계에서는 사실 이게 그렇게 썩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국 여행 갈 때는 내년 말까지 비자 발급이 편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여행 가면서 면세점을 이용할 때 정말 충분히 많은 돈을 쓸 수 있겠느냐? 아직 그 부분은 좀 애매하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수많은 그 소비 통계를 보더라도 준 내구재에 대한 소비조차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 특히 음식이나 뭐 의약품 이런 필수 소비재만 늘어나고 있지 의류와 패션 이런 쪽에 해당하는 준 내구재 소비마저도 좀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과연 한국 사람이 중국으로 여행을 간다고 해서 면세점 이용을 많이 하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 효과가 면세점 업계까지는 벼들게 하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잠깐 나갔다 왔는데 네. 제 면세점을 들러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환율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아, 맞아요. 이게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면세점 업체들도 지금 다양한 할인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 치더라도 과연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크게 싸다는 그런 네. 메리트가 안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비자 면제 자체로 그런 면세점까지 이어지려면은. 그러니까. 환율까지도 좀 같이 맞아요. 가야 되지 않을까. 고물가, 고환율, 그 다음에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갑이 두꺼워져야. 그쵸. 네,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변하지 네. 않을 겁니다. 거기에서 비자 혜택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다음 뉴스는 이제 금리 관련된 거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우리금융경영연구소라는 곳에서 이제 한국은행이 오는 28일에 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여는데 여기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 같다라고 좀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한 이제 11월 금융시장 브리프라고 하는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하느니 물가 오름세 완화 이제 가계부채 증가폭 축소, 경기 둔화 우려에도 10월 금리 인하 효과 점검성 필요, 그리고 이제 최근 높아진 외환시장 변동성 등을 감안을 해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를 좀 잠깐 띄워주시면 이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연구소에서 설명하기로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이제 얼마 전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이 통화정책의 고려 요인으로 다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한 만큼 이제 하느니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를 더 확대하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환율이 점점 이제 안 좋아지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금리 격차가 커지게 되면 환율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신경을 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이제 향후 원달러 환율 전망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 대선 역량, 엔화 위안의 약세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 그리고 외국인 국내 주식 순매도 등으로 이제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뭐 금투세 오늘 발표가 나기 전에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또 복합적으로 좀 분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좀 간단한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리고 오늘 네. 이 시간 마무리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게 지난 금요일에 나온 소식이긴 한데 크게 부각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뭐냐면 네. 그 지난 금요일에 한국 라면의 수출 실적이 농수산식품부에서 나왔거든요.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역대 최대 실적을 돌파했어요. 이거 라면 얘기하면 또 이제 아유, 그 라면 그만 좀 얘기하지라고 하는데, 이게 심상치 않아. 그러니까, 심상치 않은 지 1년 넘었죠. 이미 심상치 않은 지 1년 넘었는데, 네. 굉장히 여전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10억 2천만 달러. 10억 2천만 달러를 달성을 했고요. 네. 그리고 연도별로 보더라도, 이게 작년에
작년 한 해 동안 9억 5,200만 달러를 했는데 지금 아직 10월까지밖에 안 됐잖아요. 네. 10개월 만에 작년 1년치를 넘은 겁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는 9억 5천만 연간으로. 근데, 네, 연간으로. 근데 이번에는 10개월 만에 10억.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속도대로라면 거의 연말까지 12억 달러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정부의 전망이고요. 어느 국가에서 많이 수입했는지 보면은 중국.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중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고 또 이제 공급망이 분리되고 외교적으로 진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이건 맞긴 맞는데 네. 식품 같은 것들은 사실 좀 다른 영역인 것 같긴 합니다. 한번 이제 문화로 정착이 되다 보면은 그거는 또 계속 먹게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실제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했는데 K라면이 이제 잠깐의 유행이 아니라 세계인의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그러니까 생활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생활이 되면은 경기 변동성을 좀 낮출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식품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네. 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